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이론 영상이에요. 재미없을 수 있어요. 전략자 해제의 필요성과 메인보드 전원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성준이 비슷한 영상 찍은 적 있지 않나요? 네, 예전에 한 2, 3년 전쯤에 그냥 싼 보드 썼을 때 CPU 클럭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전원부 온도가 너무 높게 나오거나 100도 막 이상 찍히는 거, 그걸 한번 보여준 적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전원부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을 했던 거죠. 실험을 통해서. 그거 말고도 최근에 좋은 비균권 보드 선택하는 법이라고, 요것도 이제 싸구려 보드 쓰면은 클럭 떨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영상들은 대부분 뭡니까? 실험 위주로, 그리고 데이터 위주로 만들었던 영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론적인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실험 싹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이론만 여러분한테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이론 하니까 벌써부터 머리 아파오는데요. 네, 그럴 수 있지만 오늘 영상 제대로 한번 보시면은, 그 있잖아요, 싸구려 보드 쓰려고 하는 친구분들 있잖아. i7에 막 H660 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내 지식을 뽐내면서 좋은 보드 쓸 수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지식이 쌓이는 게 아닐까, 아니면 내가 덕질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컴덕질, 그렇게 생각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첫 번째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내용은 CPU의 전력 소비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요겁니다. 요것만 알아도 친구한테 좀 잘난 체할 수 있는데, 뭐냐면은 4.6기가 정도 풀로드일 때 옛날에 6세대, 7세대 애들 전력 소비량을 이렇게 K사전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샘플마다 전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시죠? 똑같은 CPU, 같은 7700사도 기본 전압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력 소비량도 약간씩 달라지긴 합니다만, 보통 100W에서 110W 정도 쓰죠, 7700은. 그 6700은 120에서 130W 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많이 써봤자 150 안 넘어가요. 130 아래로 논다는 거죠. 적게 쓰는 애들은 100W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다 보니 옛날에는 i7에 기본 쿨러 써도 된다는 소리가 나왔고, 뭐 H110 보드면은 i7 쓰는데 문제없는데요, 이런 소리 나왔던 거예요.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일부 제품군은 전압이 높게 찍혀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크게 성능 저하는 안 생기겠죠. 기껏 해봤자 클럭 0.1, 0.2 떨어지지, 여러분 충분한 쿨링만 이루어진다면 보드가 그리 중요하지도 않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12900K 300W, 피크치는 400W, 12700 같은 i7인데 300W, 피크치는 400W입니다. 11세대조차도 230W, 310W입니다. 물론 이거 자세히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블렌더 돌린 거고 토탈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CPU만 갈구는 용도긴 한데 토탈 파워이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 상태로 있는 그 그래픽 카드 전력 소비량 뭐 한 20, 30될 겁니다. 그거 빼야 되고, 좀 높은 거 나왔으면 40 정도요. 그리고 뭐 메모리나 SSD 이런 것들 쓰는 거 한 10W 이런 것도 빼야 되겠죠. 그렇게 한 50W 빼고 계산하면 되잖아요. 50W 빼고 계산해도 i7이 200대 중반, 피크치는 300대 중반을 쓴다는 겁니다. 아, 그걸 한 개 쓰면 500, 600도 써요. 여튼 그 CPU가 두 배나 아니면 거의 세 배 가까이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 걸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12700K에 기본 쿨러 포함도 안 시켜주고, 기본 쿨러 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보통 못 쓰러 갑니까? 뭐 200W까지 커버가 되는 대형 공랭 쿨러, 대장급 이런 거 쓰라 그러잖아요. 아니면 뭐 2열, 3열 수냉 쓰라 그러죠. 지금이랑 그때랑은 아예 CPU의 전력 소비량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성능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서 CPU의 전력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인보드의 전원부 출력량도 같이 중요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메인보드 전원부 출력량 중요해졌으니까 전력 제한 해제를 해서 뭐 전력량 낮게 잡힌 건 높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까봐 뭐 또 하나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해외에서 영상을 찍은 건데요, 아주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하드웨어 언박스드. 여기 보시면은 12600K입니다. 스톡 파워 리미트예요. 스톡 파워란 뜻은 기본적인 파워의 리미트 상태. 그러니까 기본 설정에서 파워 리미트, 전력 제한치를 풀지 않은 그 상황에서 돌린 건데요, 시네벤치 돌린 거예요. B6과 N-A MSI거나 아니면 요 밑에 보면은 프라임 B6과 N-A 아수스 거죠. 얘네들은 얘가 아마 뭐 4095일 것 같고 밑에 거는 200일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테스트해보니까 175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런 애들 거의 이제 아까 봤으면 알겠지만 아까 얼마였어요? 12600K 전력 소비량
손님도 못 봤는데 너무 빨리 지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2600K가 대략적으로 220이었죠. 220에서 이것저것 전력소비랑 토탈이니까 40정도 빼면 180이나 170 정도 되겠죠. 170에서 쳤을 때이 프라임A나 그 MSI 프라임A나 그 아수스 프라임A나 최대 성능이 나오겠죠. 실질적으로 17300점이 이게 Z690보드에 꽂았을 때도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R23 돌려보면 얘네들은 풀 점수가 나온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125W 제한 걸려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는 그래도 17,000점까지 안 나도 16,000점까지 나오는데 밑에 애들은 14,000점대, 15,000점대 확실히 적게 나오죠. 그리고 프로 RS가 17,000점대가 나오긴 하는데 얘는 온도가 전원본도 거의 100도 정도 찍힙니다. 못 써먹겠죠. 그리고 애절하게 좀 많이 저렴했던 HDV 얘는 65죠? 65니까 확실히 어떻습니까? 125인 애들보다 성능이 더 적게 나옵니다. 13,000점 정도 나옵니다. 성능 20% 이상 까지는 거죠. 쉽게 말해 보드마다 지금 기본 전력치가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65짜리도 있고, 125짜리도 있고, 175짜리도 있고, 저기 200JK지만 참고로 프라임A는 아수스 거는 175입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어요. 거기 200인 애들도 있고, 무제한인 4095까지 풀려있는 애도 있습니다. 4095. 요거에서는 풀 성능이 나오고, 여기서도 풀 성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풀 성능이 나오고, 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K사 전 기준으로 보니까 여기서 50 정도 빼면 될 거예요. 50 정도 빼면 170 정도 쓰니까. 12600K는 170을 쓴다. 근데 그거에 합당한 제품들은 이거까지지. 이거 두 개는 65나 125는 성능자가 있다라는 걸 방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서로 제 성능이 나오더라도 요런 보드에 거의 풀 성능 뽑아내기 위해서는 뭐다? 온도가 문제 생긴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전력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는 지금 이 에즈락 RS 보드처럼 있잖아요. 얘가 125인데 12600K 쓰면 125 플러스 쓰겠죠. 저거 뭐 170까지 쓸수 있는 CPU니까. 그런 상태로 쓰면은 거의 100도 찍히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보드가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전력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에즈락은 좀 대충 걸어놨네요. 솔직히 제가 한100 정도로 걸어놔야 될것 같아. 100도면 어떻게 써먹겠어? 비니까 N-10K도 125은 좀 대충 걸어놓은 것 같긴 하네요. 96도, 얘도 좀 높고. 하여튼 간에, 보시면은, 여러분 좀싼 보드도 있잖아요. 저렴하게 쓰던 보드들. 그런 애들 온도가 높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제일 싼 HDV 같은 거. 이런 거는, 아예 65로 걸렸으니까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심하게. 그런데도 온도가 높게 나와. 결국 전력제한 해제를 걸어놓은 이유는 뭐다? 싸구려 보드가 터지거나, 오버히팅 돼가지고, 뭐 수명이 깎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 제한을 걸어놓은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성준이 고급 보드 쓰면은 풀려있어요. 네, 제 영상 안 보셨어요? 좋은 비유니콘 보드 선택하는 법 이거 봤을 때 이거 파워 리밋 일일이 확인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보시면은 드라이버 몹스펫 쓰는 게요 16만 7천짜리 기가바이트 게이밍 X 부트입니다. 그냥 게이밍 아니고 게이밍 X. 얘는 4095로 풀렸고. 터프 같은 경우에도 240까지 풀려있고, 박격포 같은 경우에도 4095까지 풀렸습니다. 지금 이건 바주카라서 250까지인데, 그리고 뭐 Z690 터프 플러스 같은 경우 당연히 4095까지 풀렸겠죠. 그래서 좀 비싼 애들 있잖아요. 드라이버 모스펫 넣는 애들, B660이든 Z690이든, 그런 애들은 전력제한 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잘 봐봐요. 여기 i9 12900K가, 뭐, 40까지 쓴다고 적혀있지만, 여기서 50은 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290이죠. 290점이나 쳤을 때, 250까지 풀려있는 애들은 사실 성능이 조금 떨어지긴 할 텐데, 심각하진 않을 거예요. 0.2클럭 정도 까질 겁니다. 그 정도고, 그 4095까지 풀려있는 애들은 클럭이 하나도 안 까지겠죠. 그냥 풀 성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유튜버들이 많이 추천하는 박격포, 게이밍 X, 어로스 엘리트, 터프 플러스, 이런 놈들은 이제 좀 고등급 CPU 있잖아요. 12600K뿐만 아니라 12700, 12900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제한 해제를 안 하더라도 그런 보드였던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유튜버 분들이 추천하는 아니면은 좀컴좀 아시는 컴덕 분들이 추천하는 좋은 보드들은 전력제한 해제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력제한 해제는
전력치가 낮게 설정된 보드에서만 풀고 쓰면 되는 건데, 따지고 보면 전력 제한이 낮게 되는 보드들은 아까 온도가 너무 높았죠. 그러니까 걔네들 풀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력 제한이 높게 풀린 애들은 이미 풀렸으니까 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전력 제한 해제가 필요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외는 그거예요. CPU 수동 오버할 때. CPU 수동 오버할 때는 Z690 보드라도 250이나 300, 뭐, 이 정도로 잡히는 애들은 풀어 써야 돼요. 풀어 써야 되고, CPU 오버가 어차피 안 되는 B660은 풀 필요도 없고, 풀 필요도 없고, 그 낮은 등급 보드에 높은 CPU 꽂아서 풀어 쓰려고 하면은 그런 조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도 못 잡습니다. 클럭 저하가 생기거나 스로틀링 때문에, 아니면은 전원 보온도가 너무 높아서 고장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영상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전력제한 해제하는 방법. 저는 사실 수동 오버할 때 그걸 넣어놨었는데 우죽순으로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영상 올리는 게 종종 보이더라고요. 근데 전력제한 해제는 원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보통 그 보드의 전원부 설계치에 맞춰서 전력제한치가 잡혀 있는 거고, 전력제한이 낮은 것들은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는 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드웨어 인포 돌려서 내 보드 너무 낮게 잡혀있던데 싶으면은 안타깝지만 그대로 써야 돼요. 성능자가 생기더라도 그냥 쓰시고, 제가 보통 추천하는 조합들 있잖아요. 뭐 i7은 이 정도 보드 써라, i5 12700K는 이 정도, 12400은 이 정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다르게 추천하잖아요. 요거 맞춰서 하시면은 여러분이 결과적으로 전력 제한 해제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가 중요해진 이유는 뭐 CPU 전력 소비량이 늘어서 그런 것이고, 전력 제한 해제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제 결론이었어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팁을 알려드리자면, 제가 드라이버 모스펫 썼는 보드들이 좋다 좋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N채널 모스펫 많이 쓰이는 4C06N입니다. 온세미 컨덕션 건데, 얘가 출력량이 69, 이게 최대치고 뭐 25도에서 80도에서는 52, 뭐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모스펫 봐도 출력량 온도가 높아지면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맞죠? 온도에 따른 출력량 감소가 보여요. 어쨌든 뭐 특성은 똑같아요. 온도 높아지면 출력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저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 소비량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전원 보온도 늘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전원부 빵빵에 들어가는 게 전원보드가 낮고, 방열판 큰게 들어가는 게 전원보드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부가 중요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N채널 MOSFET은, 이거 계산 때려보면은, 전력 소비량, 누설치나 저항치 이런 거다 포함시켜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한80% 효율이 나오는데, 드라이버 MOSFET은 효율을 보시면은 거의 정전력에서 9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적으로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거든요? 바주카 N채널 MOSFET이잖아요. 여기서는 8000점을 내기 위해서 200W 넘게 쓰는데, 근데 터프 플러스 보드, 이거 Z690, 방열판 큼직하게 되는 거예요. 얘는 똑같은 점수가, 더 좋은 점수가 나오는데, 170W나 180W밖에 안 씁니다. 이거 드라이버 MOSFET 쓰면 뭐다? 전력 소비량도 좀 감소한다는 거. 그래서 똑같은 CPU 쓰더라도 한 10% 전기료 아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전 드라이버 모스펫 쓴 애들을 뭐 많은 2만원, 뭐 많게는 3만원 더 주면은 살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MSI B660 N-A 쓰는 것보다 똑같은 가격이면은 게이밍 X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게이밍 X가 전원보다 조금 높으니까 터보 플러스 쓰는 것도 괜찮다, 아니면 바퀴 박는 것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저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온도 높으면 효율 떨어진다, 드라이버 모스펫 쓰면 효율이 더 좋아진다, 이런 거다 그런 게 들어가서 여러분한테 추천한 거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고가 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오늘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여러분 보시면 뭐 고가라 해봤자 얼마 차이 안 나는 것도 추천하잖아요. 2만 원, 3만 원. 자, 오늘 결론까지 잘 보셨나요? 마지막 팁까지. 어때요? 지식이 좀 느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설명을 뭐 아시다시피 어떻게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놓쳤을 수도 있고, 아니, 말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말실수는 편집하면서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설명이 안된 다른 의문사항이 있다면, 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거 43번 찍었어요. 싱크 빌려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월경의 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